안녕하십니까. 꼴통 할배 인사드립니다. 저는 지금 동네 럭키 아파트에 나와 있고요. 동네 럭키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저 앞에 보시면 청춘 안가라는 간판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. 그 간판이 있는 데가 지하철 전철 1호선 명륜역입니다. 명륜역. 그리고 이쪽 도로를 따라서 저 아파트 동네 럭키 아파트 시작하는 저 지점이 1호선 동네 전철역입니다. 그러니까 명륜 전철역과 동네 전철역 사이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동네 전철역 바로 큰 사거리 밑에는 4호선 동네 전철역까지 같이 지금 같이 있으니까 이 아파트 하나에 전철역이 세 개를 지금 물고 있는 겁니다. 이게 5분 상간으로 전철을 세 개를 물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이 건물이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이 동네 롯데백화점입니다. 예, 롯데백화점 동네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지금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. 특히나 학군은 거의 서울 강남 학군에 버금갑니다. 동네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동네 여고, 동네 중학교, 내성 중학교, 동인 고등학교, 뭐 사직 고등학교, 뭐 있지. 하여튼 어마무시한 학군을 자랑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동네 럭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동네 럭키 아파트 요 골목, 그 먹자 골목이 요 있습니다. 예, 아주 먹자 골목이 좀 고급스럽죠.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1983년에 입주를 했습니다. 1183세대이고, 그 다음에 그 건설회사는 LG에서 지었고요. LG에서 지었는데 그 당시로는 부산에서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. 그 지하 없습니다. 그냥 맹 1층에 짓는데도 불구하고 1183세대인데도 주차장이 한 가구당 두 대 나옵니다. 차 주차장이 한 세대당 두 대꼴로 나오고, 그 다음에 이게 40평부터 약 70평까지 고사입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 83년도 그 당시에 부산시장도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거기 살았던 것 같고, 뭐 부산에 있는 정치, 재계, 뭐 변호사, 판검사, 의사들, 하여튼 뭐 좀 부산에서 좀 내가 낸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기 다 살았습니다. 그러고 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은 부산에 있는 벤즈 최고급, 뭐 그때만 해도 그랜저 이런 게 최고급 차였거든요. 부산에 있는 벤저랑 그랜저 이런 차들이 80%가 여기 다 있다 했습니다. 되게 어마어마했습니다. 지금 재개발 소리가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이거 재개발하면 노다지입니다. 언제 재개발이 될지는 모르겠, 지금 이렇게 아파트 길 건너 정문 앞쪽으로는 지금 다 뜯어가지고 지금 재개발 들어갔습니다. 예, 근데 여기는 워낙 지금 재개발을 하려니까 덩치도 크고, 그러고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을 반대합니다. 예, 왜 그런지 아십니까? 믿거나 말거나인데, 풍수지리적으로 이 땅 위치가 너무 좋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재개발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자체 내에서 그냥 리모델링 안에 계속 내부 수리만 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.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롯데백화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83년도니까 지금 93년 한 30년 됐다 아파트, 그죠?
30년 된 아파트인데도 지금 재개발 소리가 나오기는 살살살 나오는데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냥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죠. 왜 돈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되나니까 딱히 재개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.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주변의 이 동네 지역에 저 동네 전철역으로 해서 뭐 레미안이나 엄청난 또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 지금 드디어 이제 재개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 이 보상, 아, 부산 최고의 아마 히트작이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. 참, 이게 그때만 해도 엄청 높았던 아파트입니다. 그 청수가, 그 당시만 해도. 예, 83년도니까. 그 지금 저 앞에도 보니까 뭐 큰 건물이 지금 깜깜한데 보면 큰 건물 하나 올라가 있죠. 저가 바로 미남 로타리입니다. 미남 로타리. 예, 미남 그 저 만덕 터널 올라가는 입구가 미남 로타리가 어디냐면 그 만덕 터널이라고 구포 쪽으로 갖고 넘어가는 그 서부 경남 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죠. 제가 어릴 때만도 저 진주 가고 이럴 때는 다 그 만덕 터널 넘어서 마산으로 해서 다 거리 넘어갔습니다. 지금은 또 마산에서 저 만덕터널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3만덕터널인가 해운대로 지하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지금 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뭐 사거리나 이런 거 거치는 거 없이 만덕터널에서 바로 만덕에서 땅속으로 해가지고 바로 해운대까지 바로 빼버립니다. 중간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빠지는 길 로타리식으로 뭐 한 만들고 해운대까지 바로 빼버립니다.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그거 하나 안 하나. 예. 그 이제 다른 뭐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또 영업하시는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. 그 지금 제가 굳이 이렇게 뭐 식당 같은 거는 굳이 지금 설명을 안 합니다. 혹시 제, 그, 저, 영상, 한번 뒤적거리 보시면, 그, 동네, 부산 동네, 롯데백화점 주변 탐방 이래가지고 아마 안에 있을 겁니다. 그거 보시면, 요, 제가 요런 식으로 다니면서, 그, 주변 요 먹자 골목부터 해가지고 쭉, 그, 가게 하나하나 요렇게 뒤다 보면서, 손님 몇 명 있네 하고 막, 막 이렇게 막 시부린기 막 시부리면서 다닌기 그거 아마 있을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. 오늘은 그냥 저 요 럭키 아파트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. 혹시 또 이거 보시면서 뭐 부동산 쪽으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재개발 소리 나왔거든요.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. 요거 잡으면 진짜 땡 잡은 겁니다. 요거 럭키 아파트 재개발 잡으면 진짜 땡 잡은 겁니다. 예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지하도 없는데, 1층 그냥 막, 1층에서 바로 올라간 겁니다. 이거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, 한 세대당 주차 공간이 지금도 두 대씩 빠진다 하니, 만약에 지하 들어가고, 지금 평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지만, 올린다 생각해보세요.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지금 요 앞에 이제 휀서 취지가 있는데 있죠. 저 앞으로 지금 다 재개발 아닙니까? 지금 또 새로, 지금 지인 저 아파트는 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엄청 다 올라갔네요. 저 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옆에 또 짜투리 땅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미남 저가 지금 제 손 보이는 저 공간이 미남 로타리 쪽입니다. 미남 로타리. 예, 저쪽으로 해서 지금 아마 엄청난 재개발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.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.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처음 듣는 소린 정보는 모르겠지만 관심 안 가지고 보시고 저는 이 길로 빠지면 어디로 나오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저 동네 롯데백화점 예, 그 라인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한번 그 라인도 이제 뭐 미용실이라든가 그 조그만 하드만 뭐 이런 뭐 잡다한 쪽 가게들이 있으니까 예,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아, 이 목욕탕도 참 오래된 목욕탕입니다.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. 네, 지금, 뭐, 제목은 제가 이제, 먹자 골목 탐방 이렇게 적어 놓고,
할 건데 이제 실제적으로 좀 자세하게 안 보고 그냥 훑어 지나갑니다. 앞전에 제가 불과 뭐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. 그 보시면 제목에 부산 롯데 동네 롯데백화점 주변 탐방이라고 아마 하나 올라갔을 겁니다. 그거 좀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시면 요 제가 지금 막 근성근성 당했던 거 이런 것들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거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찾아보십시오. 여기는 지금 골목에는 다 가정주택을 갖다가 이제 개조해가지고 좀 식당이라든가 원룸으로 또 바꾼 집들이 많네요. 요 옆에가 온천국민학교가 그런데 옛날에 제가 그 조금 다녔었는데 참. 아, 저가 온천국민학교인가? 예, 맞네. 예, 저기가 온천국민학교 겁니다.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? 기억에서 가물가물하네. 예, 지금 요 이제 이래 내려가면은 여가 동네 요 동네 SK 아파트네요. 예, 요는 동네 SK 아파트입니다.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뭐 미용실 주로 미용실이 좀 많더라고요. 요 라인 쪽 밑으로 예, 그리고 바로 이제 롯데백화점 여기도 골목마다 맛 그 음식점들이 많아요. 여기는 쭈꾸미하고 샤브샤브 집도 있고 예, 각 골목골목마다도 음식점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. 치과도 있고 나름 조금 뭐 살짝 여기는 이 라인은 백화점을 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설빙은 고급스러운 예, 그 다음에 그 뭐 피부 미용 관리샵이라든가 예, 이런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. 단팥주, 호박주. 저는 호박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따 손님 많네. 나 그 이래 평일날인데도 오늘 저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코로나 영향은 크게 이제 벗어난 것 같습니다. 나름 뭐 손님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요도 사이 골목골목마다 여기도 보시면은 코다리 있고 호이안 있고 예, 뭐 그것도 음식점들이 좀 있고요. 요는 참석구이집 있고 아이고 이럴 때가 제일 황당합니다. 막 이거 그 휴대폰 들고 막 이거 찍는다고 이래 막 다니다가 땅이 갑자기 쑥 꺼지거든요. 그러면은 막 뭐라 해야 되나 멋이 뭐 쑥 내려갑니다. 그럴 경우가 참 많고 저 얼마 전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강아리 그 계단에서 안 굴렀습니까? 아 참 앉아는 이것도 이제 해보니까 뭐 이제 부끄러운 것도 없고 지금 사람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막 씨부리는데도 별로 뭐 부끄러운 줄도 안 잘 모르겠습니다. 예 갈치 전문점도 있네. 예 여기 보면은 예 뷰티 의원부터 해서 예 자, 여기가 이제 롯데백화점입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. 예, 여기 롯데백화점입니다. 롯데백화점. 요 사이, 저 앞에 보이는 게 동네르키 아파트. 자,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작별하고, 예, 저는 또 집으로 가서 맛있는 늦은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 다음에 뵐게요. 안녕, 사랑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